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그들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 영혼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계속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풍성함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지식 사랑에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깨달아지고 확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전에 잘했다라는 신앙생활을 잡으면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너비와 길이와 그 깨달음과 알미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그 넓어진 거에 더 풍성하게 은혜가 막 쌓이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뜨거울 때가 있지만 어느샌가 차갑게 식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들이 꽤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교회 관계, 나랑 지금까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여러가지 사역들 포기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그거를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걸 포기한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죠? 교회라는 데하고 관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신앙은 비록 식었지만 관계나 이런 거는 계속 유지를 해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신앙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복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 넓어질수록 복이 더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다 차갑게 식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아주 지금 냉랭해졌는데 이게 우리의 복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겠냐고요. 아니요. 차갑게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면요. 그것이 우리 영혼과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혼은 뜨거워야 건강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영혼은 반드시 우리 영적 건강에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암의 종류가 많죠. 위암, 간암, 폐암, 식도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수많은 암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 어디에서든지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 혀, 각막 뭐 이런 데도 생길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암세포가 붙지 못하는 한 군데가 있답니다. 거기는 아예 의학적으로 거기도 세포니까 안 생기는 건 아닌데 거기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심장이래요. 심장. 심장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암은요. 뭐와 관계 있냐면 체온, 온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온도가 1도만 높아가도 암이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운동하고 따뜻하게 하면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암하고 멀어져요. 근데 심장은 어때요? 계속 따뜻한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뜨거운 피를. 여기가 인간을 보면서 제일 뜨거워요. 가끔 여자분들이 손발이 저리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게 뿜어내는 피가 어디까지 가지 않아서 이 혈관, 모세혈관을 타고 끝까지 가줘야 되는데 이게 힘이 약해지고 펌핑이 약해지면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 끝에는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인다, 아우 막 이렇게 손이 이렇게 차갑다, 식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따뜻하지가 않아서. 그 심장에 암세포가 붙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심장이 따뜻한 피를 뿜어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을 하기 때문이래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박동하는 영혼은 병들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은 똑같아요. 따뜻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주님의 뜨거운 피로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 죽음의 병이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언제 병이 찾아와요? 어느새 차가워버린 우리 영혼에. 식어져버린 우리 영혼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건강한 영혼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제 할 겁니다. 계속.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 건강한 영혼.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누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혼, 복받는 영혼 만들기.
제가 우리 한국 성도와 우리 미국의 노리와 우리 교인들 비교해 봤을 때요.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뒤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를 사용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목회자를 쓸 줄을 몰라요. 미국 교인들이. 교회 재정의 가장 많은 부분이 어딜까요?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재정에 쓰는데 어느 교회나 목회자입니다. 교회 재정의 3분의 1은 목회자에게 나가는 거. 그게 교회 재정의 당연한 수순이에요. 큰 교회라고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큰 교회는 부목사들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케어를 하려면 부목사를 더 써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나 교회 재정의 3분의 1은 목회자 사례비로 다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포션이죠. 굉장히 많은 양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투자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과 목회자와는 상관없다. 목회자와는 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복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높은 걸로 투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우리가 목회자에게 당연히 뭐 두는 거를 재정적인 부분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를 이끌어요? 복을 이끌고 복이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와 관계를 잘하면 복을 더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설교의 부제가 건강한 영혼 만들기 프로젝트 목회자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스마트폰 잘 쓰기. 그래서 뭐 아이폰 활용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 활용법이에요. 목회자를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도대체 목회자를 어디에 써야 여러분에게 복이 올까요? 여러분 목회자를 데리고 여러분 사업하는데 재정적인 뭐 도움을 얻으실래요? 그러면 잘못 쓰셨어요. 목사는 돈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하는데 같이 일하자고 그럴 거예요? 실패하셨어요. 목사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어디다 써야 될까요? 세상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정보, 주식 투자하는데 물어보실래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쪽박 나요. 목사 주식 잘 모르거든요. 어디다 써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올까요?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큰 재정을 놓고 왜 목회자를 쓰며? 뭐 저뿐만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수십 명의 목회자를 쓴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 통해서 도대체 뭐를 잡아서 성도들이 복을 얻게 하려고? 뭐가 있으니까?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목사를 보낼 때 이 목사를 통해서 이 대표로 전체를 축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목회자의 축복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저 목사가 나를 축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의 길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교회가 정말 비싼 돈 주고 목사를 단지 교회 관리집사로 쓰는 사람. 그런 교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목사는 목사의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에 준비할 필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교회 관리사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성도. 그 가장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 제일 모르는 사람들.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기도를 하도록 만드는 게 복이에요. 복. 한국 성도들은 이걸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라도요. 설교 준비나 신방으로 바쁘잖아요. 근데 나를 축복하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게 만들어요. 목사가 신방을 갈 때 한 가정만 계속 신방 갈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돼요. 이렇게 거의 한 시즌이 있어요. 한 텀이 있으면 그 대신방을 하더라도 거의 한 가정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두 가정, 세 번, 한 가정을 두 번, 세 번 이상 가면은 그 목사가 누군가를 편애하는 거예요. 되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도 내가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역장들이나 이 신방대원들이 신방 구역을 짤 때요. 신방을 짤 때
이쭉 심방을 하잖아요. 마지막 가정을 자기 옆집이나 이렇게 이웃에 둬요. 그래서 심방 다 들고 끝날 때쯤에 목사님 힘드시죠? 저희 집에 가서 차 한 잔. 자기 집으로 싹 들어옵니다. 아무 뭐 집안 정리가 돼 있든 안 됐든 상관없어요. 차 한 잔 아니면 물 한 컵. 그리고 뭐 해요? 목사가 그 집 가는데 기도 안 하고 나올 것 같아요? 축복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하게 밥 차려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차 한 잔, 주스 한 잔, 물 한 컵을 넣고 축복 기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교묘하죠. 아니면은 목사님 잠깐 뭐 드릴 게 있다고. 막 물론 뭐 좋은 걸 주시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막 김 한 통 아니면은 파래 김치 이런 거. 어떻게 해서 저 목사를 우리 집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를 사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할까요? 목사에게 갑니다. 기도해달라고. 항상 문제가 생기면 목사에게 전화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미국교회 성도들은 우리에 있는 뉴욕에 있는 우리 한인들은 좀 달라요. 우리 교인들은 정반대예요. 목사를 아주 편하게 모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 부탁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을 다 하고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 부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병 다 고치고 왔는데 제가 가서 병 또 나으라고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수고하셨다고. 아 그래요. 수고하셨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미 다 낫고 왔는데. 뉴욕에서 사는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 바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집이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집 가정을 깨끗하게 정리하거나 청소하기가 쉽지 않죠. 빨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공개하는 게 자기 약점을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공개하는 거를 목사 앞에서는 자기 약점 공개한 거를 당연하다고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처음 부인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써든지 저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에 있는 가장 깊은 것까지 다 말을 하게 만들어요. 권사든 누구도 목사님한테 다 얘기하라고. 왜 말을 안 하냐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아니까 서로 빨리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말 안에 모든 사람의 상태를 다 합니다. 뭐 며느리가 사기치고 도망갔는지 그런 카드 쓰고 도망간 가정, 뭐 바람나서 도망간 가정,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든 가정, 뭐 그 집에 자동차 사고로 뭐 사건 난 거, 뭐 누 잘못했고 누가 죽은 거, 다 얘기를 들어요. 계속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제가 항상 은혜의 기도만 하죠. 묵상만, 주님의 임재만 기도하지 교인들에 대한 기도는 막연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성도 요즘에 좀 힘들다는데요. 들려오는 말로.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니까 집을 공개를 안 하니까 가정 방문이니까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복 못 받는 가장 1번이 뭔지 아세요? 축복 기도를 버린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듣지 정말 복이 되는 축복 기도는 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설교가 복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삶이 바뀌면 복이 될 수 있죠. 축복 기도는요.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는 들어요. 근데 축복 기도는 절대 안 받아요. 왜냐면 못 오게 하거든요. 뭐 오지 말라고. 축복 기도하러 간다고 해도 절대 나는 복을 안 받겠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요. 축복을 복 받고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 다니세요. 맨날 아프고 문제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장이고 큰 약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을 소유해가지고 자기가 다 먹고 건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약이 다 있는데 약은 하나도 안 쓰고 구경만 하는 거죠. 이름표 맨날 외우고 다 외우고 그리고 맨날 아파요. 감기 걸려도 아프고 감기 걸려도 아프고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목사를 애써 써놓고 좋은 약을 비치해놓고 안 써요. 아무도 축복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게 내가 알아서.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도대체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래서 목회자 활용법이에요. 신앙생활 복되게 하는 법. 쓰라는 거예요. 자꾸 쓰라. 그게 1번입니다. 여러분, 복되, 여러분 신앙생활 복되게 하는 법. 첫 번째는요, 예배를 최우선하세요. 공예배를 최우선하라.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가정이나 직장에서 최고의 예배가, 처음과 마지막을 예배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물론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초청할 때는 목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를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국은 복받기 위해서요, 목사를 자기 직장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에 있던 부목사님 한 분은요, 그 직장 신우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월요일 날은 그 직장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첫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복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목요일마다 직장 신우회 가서 또 직장인들 가르쳐야 돼요. 이게 복이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아까 말씀드렸죠. 차를 사든 뭐 큰 건물을 사든 다 목사님 불러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시작한다고요. 좀 과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미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마음속에 축복을 받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와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복이 온다고 믿는 거예요. 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뭐가 복이 있어요? 뭐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에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이전을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예요. 한국 교인들이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하는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신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언제 이사합니다. 목사님 이때 시간 빼주시고 와서 우리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정한다고요. 왜요? 우리 가정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시작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가정이 복받아야 되는데. 목사는 아무리 바빠도 그때는 빼달라는 거예요. 한국이 요즘에 뭐 포장이 잘하니까 편하지만 이사한 당일날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살림이 어디에 있는지 음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대접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음식을 다 차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일날 아침에 이사를 시작하면 오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6시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고, 밤늦게 해갖고 예배, 만약에 이사가 늦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와서 반드시. 우리 가정이 예배로 시작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이 다 정리가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 예배. 이사는 당일날이나 그 다음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 한국 보통 같은 그때 바로 주소 이전이 돼서 그 주에 주보가 나가죠. 주소가 바뀌었다고. 예배를 드려야 바뀌니까. 광고가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굉장히 틀이 잘 잡혀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패턴이. 뉴욕은 이게 약해요. 굉장히 약해요. 한국에서 제일 힘들 때는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술집을 차렸어요.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일 곤란하죠. 가서 이 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헷갈리는 거죠, 목사들이. 물론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목사가 축복하면 잘 된다라는 미신적인 마음이 있어요. 잘못했는데도.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야겠다고요? 복으로 시작해야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시작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애 처음과 마지막은 뭘로 시작해라?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하시라. 두 번째요. 목회자 활용법 두 번째는 신방을 요구하세요. 제발 아프고 힘들면 신방을 요구하세요. 다 낫고 오지 말고.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환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 교회 장로는 목회자예요. 그럼 교회가 장로를 가서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할까요? 기름을 바르고 안수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단 말이죠.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아프면 병원 가죠.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원을 가시되 뭐를 같이 해야 돼요?
기름 바르는 거는 치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같이 가는 기도가. 근데 우리는 아프면은 안 와요. 연락도 안 하고 다 낫고 와요. 굉장히 이상하게 신앙을 하셨단 말이죠. 아프든 자녀가 문제가 있든 신방을 요구하세요. 집안 정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들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제가 하면서 얼마나 신방을 많이 했겠어요. 막 큰 집도 가봤지만 정말 작은 집. 정리가 잘 된 집도 가봤지만 가면 어지러운 집도 있어요. 심지어는 속옷을 걸어놔가지고 집사님 저거는 좀 넣으시죠. 뭐 이런. 괜찮아요. 그런 게 목사님 이렇게 흉이 안 돼요. 설교할 때 가끔 예화로 쓸 뿐이지 그게 흉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왜냐면 내가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이타적이에요.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목사를 생각해가지고. 자기 복을 자기가 좀 누리세요. 한국은 아프잖아요. 목사에게 제일 먼저 전화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갑상선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이걸 하면 몸에 그 방사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병원의 독실에 있어서 집에도 못 가요. 가면 사람들에게 이게 퍼진다고. 그러니까 신방도 안 되죠. 근데 전화가 오죠. 신방 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가까이 안 가까요? 가요. 신방대원은 밖에 놔두고 혼자 들어가죠.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뭐 갑옷 같은 거 입고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뭐 여기를 커버하는. 그리고 빨리 하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옵니다. 저 열정적으로 기도해줍니다. 나을지어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수술했으니까 나았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목사를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사람과 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유와 차이가 있어요. 신방이 안 되면요. 세 번째 목회자령법 기도를 요구하세요. 신방을 요청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도부터 해야 돼요. 목사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저 목회할 때 나만 보면 저만 보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교육자실을 나와가지고 화장실까지 가려면 복도를 길게 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 이런 문제인데 기도해달라고. 그럼 화장실도 못 가고 휴게실 가서 기도해줘야 돼요. 급할 때는 제가 화장실 갔다 오겠다 하고 가서 기도하고. 식당이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밥 먹으려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해달라고. 계속 제 일상이 교회에서 있을 때 제 일상은 거의 성도들 만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수시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상담 전화를 하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하여간 이 사람들이 자기가 뽑아갈 수 있는 만큼 뽑아가요. 하여간 전라도 말로 진하게 뽑아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기도해달라. 여러분 축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바로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 보고 오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통로의 매개체로 누구 쓰는 거예요? 목회자를 쓰는 거예요. 축복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와야죠. 우리 가정에. 그래야 복이 있네요. 물론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이 안 오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축복을 해도 제가 그렇게도 설교한 적 있습니다.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보기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는다. 누군가 저주를 해도 하나님 보기에 저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뭐 괜찮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누가 축복하든 저주하든 별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알아서 복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민수기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호와의 종이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저주가 임해요? 아니면요? 아니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경 안 쓰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막 벽에 부딪혀가지고 발람 다리가 다치고 막 때리니까 기어이 나귀가 말을 하죠. 나귀가 말을 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버려요. 왜 때리냐고. 내가 언제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던 일이 있냐고. 이런 놀랄만한 일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나귀의 눈에는 앞에 뭐가 보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을 죽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 세 번이나 축복하라.
자, 보세요. 저주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주받지 않으면 하나님 저주 안 주시면 되잖아요. 축복해가지고 제가 축복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 안 내리시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매개체, 여호와의 종이 아무런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서 세 번이나 축복하게 하고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뭡니까? 목회자를 쓰시는 거예요. 축복하게 만드셔야죠. 왜 놓고 교회만 와가지고 복을 하는데 못 누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시냐고요. 축복기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복을 쟁취하세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 신앙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하고 경건에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넓고 깊고 그 높이 깊이가 계속 확장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줄 좀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복줄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목사를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계속 축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과 영혼에 임하기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